가득 STV 채널. 안녕하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늘은 서울 고덕수변생태공원으로 산책을 나왔어요. 고덕수변생태공원은 주차장이 없어요. 도보나 자전거로 접근 가능합니다. 둘레꽃이 필 때 오면 산책로가 더욱더 멋질 것 같아요. 조팝나무꽃이 산책로가에 많이 피어 있네요. 두축나무는 껍질을 약재로 사용하는데 이를 얻기 위해 사람들이 두축나무를 훼손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숲의 주인은 이를 막기 위해 두축나무 몸에 철조망을 둘렀는데 그로 인해 나무가 자라면서 상처를 입고 죽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두축나무 숲길을 걷다 보면 이렇게 상처 입은 나무와 죽어있는 나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에 이리 숲이 훼손되니 안타까워요. 많은 새들이 관찰되는데요.
한편 구리 토평 눈치가 조망됩니다. 우리 늘 꽃길만 걸어가요. 고라니가 뛰어다니네요. 산책 즐거우셨나요?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 여행에서 또 만나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